안녕하세요. 치타타파의 10층분석. 네, 오늘 9월 8일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낙연 의원이 의원직 사퇴 배수진을 쳤다라고 나오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어떤 충청권에서 거의 더블 스코어로 벌어진 이후에 돌파구가 좀 필요했기 때문에 뭐 의원직을 사퇴한다라는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해 보이고, 일단은 뭐 본인이 국회의원직 사퇴한다 그래갖고, 여러분들 보셨지만 땅이숙 사퇴한다 그래갖고 그게 사퇴 절차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민주당에서 찬성을 해줘야 되는데, 과연 민주당에서 이 국회의원 사퇴를 추인을 해줄 것이냐, 이거는 그럴 바에는 종로구민들에게 정말 죄송한 거죠. 그럼 뭐 물론 죄송하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결국은 이제 호남에다가 승부를 건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서울 경기가 거의 더불어민주당의 유권자의 반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한30% 정도 가까이가 이제 호남에 그 권리당원 그리고 대의원 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경에는 우리가 보면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호남의 지지를 받지 않고는 대권을 가질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이고 늘 듣고 있던 말이죠. 만약에 호남에서 또 이낙연 지사가 만약에 대패를 할 경우에는 이미 끝난 거고요. 서울 경기 올라오나 마나죠. 경기도에서 그리고 서울에서의 어떤 이재명 지사의 인기는 더욱더 높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 배수진을 친 것이다. 결국은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함이다. 근데 저는 이낙연 후보가 호남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호남은 늘 여러분들 전략적 투표를 잘합니다. 호남은 될 사람을 밀어요. 그쵸? 제가 보면 호남은 늘될 사람을 밀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봐도 이낙연은 아니다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세론이에요. 이건 지지자들의. 자칭 문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문재인 지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반 이재명 세력이에요. 반 이재명 세력인데 민주당이 갈라치기라는 어떤 그런 프레임에 걸릴까봐 그들은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을 앞세워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저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의힘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민주당 내에 총질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는 그런 집단들이, 성숙된 집단들이 민주당의 바로 진정한 지지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가 일명 똥밀 필패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과학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러면 이낙연 후보가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충청도 선거가 지자마자. 근데 늦은감이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진작 그랬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죠. 왜 그러냐면 민주당의 진짜 지지자들의 마음은 절대 국민의힘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인 그 생각인데, 당내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가 2017년도에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에 도전했을 때 안희정, 이재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세 분이 대권에 도전했을 때왜 이재명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 저도 비판을 했었거든요. 왜 우리에게 비판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당내 선거에서 오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때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가 좀 오바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모습을 보이면서 여러분들이 눈살을 찌푸렸었거든요. 그때 결국은 그게 교훈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지난번 대선도 그랬는데 이번 대선에서 이건 당내 선거이거든요. 근데 이낙연 지사가 지금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에게 지금 하는 짓은 이거는 국민의힘과 싸우자는 게 아니라 그냥 당내 후보를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번째, 그러면 이낙연은 왜 국회의원직을 던졌냐? 여태까지 네거티브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지사 물러나라라고 하면서 사퇴하라고 그러면서 네거티브했던 거를 본인이 앞으로 입으로는 네거티브 안 한다 그랬지만 공격용으로 쓰려고, 나는 사퇴를 선언했는데 너는 왜안 하냐? 그러니까 공식적 저들 이낙연 캠프에서의 네거티브는 끝나지가 않았다.
오히려 이낙연이 국회의원직 사퇴를 던지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사퇴를 계속 더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것이고, 두 번째, 결국은 그 현직 지사의 프레임, 저기 뭐죠? 프리미엄을 대해서 공론화를 하면서 이재명 지사 사퇴 압박이 첫 번째 카드고, 두 번째는 뭐 간절하다. 제가 오늘 이낙연 지사 사퇴했다라는 기사들이 떠 있길래, 기사가 떠 있길래 제가 그 댓글들을 좀 봤어요. 댓글들을 봤더니 또 변파리들이 쫙 붙더라고요. 그래서 걔네들 댓글이 간절해 보입니다. 간절해 보인대. 그래갖고 난 아니 굳이 민주당이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대선 후보 도전을 지금 제가 봐도 누가 일반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봐도 1등은 이재명 대세론으로는 꺾일 것 같지가 않은데 굳이 저기서 국회의원직을 던져서 한 석을 날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쵸? 그럼 결국은 이재명 지사에게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성남시가 그 똥파리들이 위주로 성남시가 홍보비 공개하라라고 하면서 엄청난 압박을 가했잖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이재명 지사는요, 12월이면 사퇴할 수밖에 없어요.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순간 12월이면 당연히 대선 후보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낙연이 지금 사퇴 카드를 던지면서 이재명 지사의 사퇴 압박을 할 것이냐? 이거 경기도에서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88% 플러스 12%까지 다 주기로 했잖아요. 이런 게 못마땅한 거죠. 제가 보면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갖고 있으면서 행정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도는 다 지급해라 라고 하면서 경기도에서 어떤 이재명 지사의 행정력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이낙연은 내심 못마땅한 거죠. 그런 것들이.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표에 영향력이 가니까 빨리 사퇴를 시켰고, 왜냐면 코로나는 계속 진행형이잖아요. 코로나는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현직 경기도지사가 없다라는 건 사실 무책임한 거거든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이 코로나 전국 와중에 만약에 대통령이 사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감을 느낍니까? 저는 정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돼가고 있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의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게 경기도잖아요. 1,100만이라는. 그런 1,100만 명의 어떤 그 자영업자들, 코로나 방역 대책, 누구보다도 필요한 게 지금 경기도인데, 이런 것들을 또 정치적으로 보는 거죠. 경기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 모두 지급하겠다. 이게 이낙연 입장에서는 아픈 거죠. 이낙연은 늘 선별 지원을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저기서 오늘 제가 보니까요, 이번에는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맞벌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를 많이 내다 보니까 집도 없는 사람이 12% 안에 들어가서 이게 기준이 건강보험료라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죠? 기준이 건강보험료가 되다 보니까 아니 재산세 기준으로 하든가 해야지. 안 그래요? 아니 재산세 기준으로 해야지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배제가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준 자체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라서 저는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그 포퓰리즘이니 그러니 어떤 경기도민들은 불만이 없잖아요. 경기도에 사시는 사람들은 자기가 해당 안 돼도 모두가 준다고 경기도지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전 대표가 자기는 사퇴를 선언했는데 이 지사도 빨리 사퇴하라라고 하면서 현직 프리미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공론화나 시키는 건데 너무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간절한 건 알고 있겠는데 너무 늦었다. 저는 꼭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작 처음부터 원팀 정신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는 좀 답답하고 사이다 발언이 없는 것 같아도 이낙연 지사 측의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 우리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주요했다.
그 이후에 이낙연의 네거티브가 도를 넘으면서 사실상 자멸을 하고, 저는 그렇게 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결국 검찰 시절 청부고발,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들 청부살인, 뭐 청부 뭐 이런 건 들어봤지만 청부고발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참 설마설마했던 일이 우리가 옛날에 뭐 뇌피셜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이 진짜로 밝혀지는 게 더욱더 신기한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가 저것들 사준 뭐 법세련 뿐만 아니라 저것들 뭔가 이상하다. 어? 그랬는데 이제는 검찰에서 직접, 저는 이 정도일 줄 몰랐죠. 검찰이 직접 고발장까지 다 써주고 증거까지 다 해주고 야 이름만 해갖고 접수만 해라거든요. 이게 접수만 해라예요. 이 정도로 검찰이 할 줄은 우리가 상상 이상의 검찰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오늘 김웅 어떻게 보면 키맨이죠, 키맨. 이 사건의 키맨. 손준웅, 그 당시에 대검찰청 정보정책관에게 자료를 받아서 정보정 손준웅 검사가 국민의힘 의원에게 고발 사주를 했다. 그러면서 김웅은 진짜 손준웅에게 받았냐? 어떤 걸 받았냐? 그리고 받아서 누구에게 넘겼냐? 그쵸? 이게 그래서 김웅의 우리가 사실 키맨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김웅이 아침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오히려 의혹을 더 증폭시키고 아무것도 없고 정말 법 미꾸라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택적 기억이죠. 제보자는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제보자는 한 명으로 특정된다. 근데 고발장을 건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은 잘안 난다. 이게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진짜 법 미꾸라지예요. 이 사건이 사실상 터지고 6일 만에 김웅이 입을 열었는데. 진짜 법 미꾸라지라고 제가 생각했던 워딩이 뭐였냐면, 전달했을 수도, 야, 이거 진짜 여러분들 안 그래요? 전달했을 수도라고 하면서 어떤 위증죄나 자기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피해 나가려고. 근데 제보자는 한 명으로 특정하면서 조작 가능성. 그러니까 제보자에게 신빙성을 흐리는 짓거리예요. 오늘 기자회견에 전체적으로 김웅이라는 검사 출신의 김웅이 했던 짓은 오늘 제보자는 확실히 기억이 난다는 거야. 근데 그 제보자가 아무래도 조작을 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냐. 늘 여러분들 보면요. 어떤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힘이 그걸 잘해요.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메시지나 메신저가 오염된 걸. 그쵸? 어떤 게그 제보가 터지면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래서 얘는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보자는 한 명이다라고 기억한 것은 초점을 돌리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보면 초점을 돌리기 위한 거였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서 이래요. 내겐 없으니까 공수처나 조사기관에서 밝혀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기자들이 저왜 우리 불렀지? 오늘 기자들 분위기가 뭐 아무것도 없네. 왜 우리 불렀지? 그냥 기억 안 난다고 부른 거야? 라고 하니까 윤석열은 나름 기대를 했겠죠. 뭐 김웅이 어떤 식으로 나름 같은 검찰 출신이고 어떤 식으로 하냐? 뭐 제보자가 허위 사실이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할 줄 알았는데 이거는 오히려 뭐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윤석열이가 갑자기 뭐 정치 공작을 하려 그러면 좀 제대로 짜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의 오만불손한 검찰총장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오늘. 나름 김웅선에서 어느 정도 막아주고, 그 다음에 제보자를 오염시켜서 사건을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내심 기대를 한것 같은데, 윤석열 캠프에서 봤더니 의혹은 오히려 윤석열에게 더욱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김웅의 입에 또다시 스포트라이트가 가니까 윤석열은 계속 이 사건이 질질질 끌어야 된것 같으니까, 아, 이건 뭐 제가 나서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나갔는데, 나는 무슨 기자회견에서 소리 지르고,
자기 저 국회에서 부르십시오. 아뭐 난리를 치고 정치 공세다. 그냥 윤석열은 아직도 지가 검찰총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이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 국회에 나와서 검찰총장 시절에 책상을 칠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검찰이라는 조직이 본인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이러고 앉고 저는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던 자거든요.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 사람은 제가 보면 정치인의 소양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면서 소명을 하거나 어떤 이해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소리 지르고 그러면 공작이고 선동이라고 하면서 그냥 공작설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게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김웅은 제보자가 조작했다라고 핵심 키워드는 김웅은 제보자를 오염시켰고 그래서 제보자가 조작을 했을 것이다라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은 공작 정치다. 그 제보자 배후에는 뭐 민주당이 있거나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뭐 어디라고는 특정하진 않았지만 공작이라고 선동을 하면서 저는 이게 윤석열은 그러니까 오늘 홍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거티브는 그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다. 정말 오늘 윤석열의 대응을 보면서 아직도 본인이 우리나라에서 검찰총장으로서 막강한 검찰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내 귀를 의심하게 했는지 인터넷 매체에다가 이런 믿을 수 있는 KBS나 MBC가 보도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전형적인 검찰에서 브리핑할 때 여러분들 알다시피 조그만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는 법조 출입 기자가 될수 없잖아요. 끼워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얘네가 얘기하는 큰 매체라고 하는 애들은 조중동이에요. 그렇죠? 큰 매체 조중동, KBS, MBC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아니 무슨 인터넷 매체는 언론사가 아닌가? 그냥 인식의 차이예요, 이 사람의. 그런 인식. 그래서 뭔일 있으면 방상훈이 만나고 JTBC 사장 만나고 조선일보 사장 만나고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 주요 언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숨어서 하지 말라. 난 정말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의혹을 나름 정면 돌파를 한다 그러면서 숨어서 공작 정치하지 말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청부고발은 대놓고 한 겁니까? 이건 누가 봐도 청부고발이 더 숨어서 한거 아니에요? 지네가? 여태까지 윤석열의 수사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비밀리에 이미 사건을 짜놓은 듯이 맞춰가면서 조국 장관 털고 숨어서 했던 인간들이 지네인데 지네가 했던 짓거리를 고발장을 괴문서라고 일축하고 뭐 이런 출처를 의심하게 하고 지금 전형적인 본인들이 했던 짓거리들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대검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대검에서 수사를 굉장히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손준성 검사의 어떤 김웅에게 전달했다는 것도 포착을 했다는 그 웬만한 확실한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대요. 증거들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대검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결국은 손준성 검사의 대검에서 PC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의 PC를 여러분들 뒤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대검에서 손준성 검사의 PC를 뒤지면 당연히 그 PC로 뭐 최강욱이나 누구죠? 황희석이나 뭐또 다른 또한명 누구였죠? 최강욱, 황희석 뭐또 거기에서 고발장을 대신 뭐 썼던 흔적이 제가 보면 남아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한것 같은데 유시민 요걸 잡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저는 분명히 조국 장관님의 처음에 사모펀드로 시작해갖고 최성행의 증언 저는 이것도 다 여기서 기획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요 원래 최성행은 정경심 교수나 조국 장관님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였어요.
조국 장관님과는 아니래도 정경심 교수님이 동양대까지 그 먼 데까지 내려가서 교수를 할 거면요. 최성애가 정경심 교수님을 굉장히 아끼고 나름 우대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최성애는 정경심 교수님에게 호의적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최성애가 돌변을 해서 학자의 양심 그리고 자기는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누군가가 저는 분명히 그렇게 아직도 확실하게 믿어요. 제 생각은. 검찰에 누군가가 기획을 했고 갑자기 최성애가 돌변한 것은 이거는 검찰의 기획에 의해서 최성애의 증언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사모펀드로 진해가 가도 승산이 없다 보이니까 별걸 수사로 표창장 문제를 끄집어낸 게 그게 최성애의 어떤 학자의 양심, 자기는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로 시작했는데 누군가가 기획을 한 거죠. 그렇죠? 저는요. 손중성 PC에는 조국 장관님 일가의 사건의 흔적이 100% 남아있다라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시면. 그렇죠? 대검 정보기획관이면 여러가지 최성애의 혐의도 알고 있었을 테고 그 손준성 그리고 윤석열 그 옆에는 한동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한동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게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일가에 대한 검찰의 고소고발 현황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 보면요. 처음에 사준모가 고발을 해요. 그 다음에 반일종족지 뭐 이렇게 명명하고 정점식 김연아 그 다음에 청와대 특별감찰관 휴대폰 감찰도 직권남용 강요 고발을 하고요. 김진태 주광덕 보면요. 다 검사를 정점식도 제 특징을 봤어요. 정점식 검사 출신 김진태 검사 출신 주광덕 검사 출신 있고요. 이영훈 반일종족식 가로세로 연구소 한국당 뭐 이런 정점식 저는요 이 조 후보자 부산대 뭐 이런 것들 쫙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문제에 있어서 분명히 저는 대검 감찰부에서 손준성 PC의 저 고발장 사주 원본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100% 없을 수가 없죠. 왜 유임을 시켰겠어요? 제가 왜 확실하게 확증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요. 왜 윤석열이 추미애 장관님이 강등을 시켜갖고 교체하려고 그랬는데 강등이 되면서까지 손준성이를 남기려고 했겠어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분명히 손준성이 PC에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고발 사주도 분명히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렇죠. 제가 이런 의혹을 던지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의혹을 던지는 거는 그만한 제 나름 단서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단서에는 그 손준성의 PC가 여러분들 핵심이에요. 손준성의 PC에는 한동훈과의 연결된 지점도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손준성이 PC를 정말 다 뒤지다 보면 고발 한두 건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 손준성 PC가 지금 대검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꼭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동훈이의 휴대폰을 까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단순히 윤석열을 지키려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검찰 전체가 저는 끝장난다고 생각해요. 한동훈의 휴대폰이 열리면 그동안 검찰들이 어떤 짓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검찰개혁을 대항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공작했는지가 다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 안 까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대검 감찰은 손준성 PC의 흔적을 찾아서 조국 장관 사건은 당연히 예외일 수가 없겠죠. 당연히 저는 손준성 그리고 한동훈 그리고 최종 결정자는 윤석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국 장관님이 저렇게 이미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정경심 교수가 나오고 조국 장관님은
저렇게 그 재판을 받고 있지만 고발 사주 자체가 불법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거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잖아요. 고발 자체가 불법 아니에요. 검찰이 자기네들이 인지를 해갖고 수사를 하면 될 거를 굳이 국민의힘이나 제3세력에게 고발을 해달라고 한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 사건으로 만들겠다는 거잖아. 아, 이제 여러분들 검찰은요 인지 수사도 할수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거는 범죄 혐의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면 인지 수사를 할수 있는데 왜 국민의힘에다가 맡겨갖고 했을까? 이거는 정치 사건으로 만들기 위한 검찰의 노골적인 정치 개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조국 장관님에게 대한 검찰 고소고발 현황 이 자체를 손준성 검사 PC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디지털 정보는 흔적이 남아 있다. 그렇죠? 디지털 정보는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얘기를 그래서 추미애 장관님이 하신 거예요. 반드시 저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청부 고발 사건이 터졌어요. 그렇죠? 청부 고발 사건이 터졌어. 그러면 민주당에서 이 사건으로 가장 그나마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사람은 추미애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추미애가 오랐다가 나오죠. 청부 고발 사건이 터지니까 가장 망신당하고 있는 게 이낙연인 거예요. 그렇잖아. 이낙연의 선대본부장이라는 서른은 뭐라고 막말을 했냐면 추미애 장관한테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를 썼다는 건 인정한다. 그러나 방법과 결과를 따지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상황이다. 어? 라고 얘기했던 서른, 이낙연 캠프의 서른 선대본부장이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개혁을 위해서 애쓴 건 알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 근데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을 2020년 11월에 징계를 때리고 할때 윤석열의 만행을 누구보다도 추미애 장관이 제어를 한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추미애 장관님이 저렇게 강력하게 윤석열을 확 징계를 하거나 감찰을 하거나 직접 수사 지휘를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모를 것 같아요. 전 진짜 지금 와서도 추미애 장관님이 너무 훌륭한 일을 했다. 검찰이 저 정도까지였는데 윤석열을 그냥 냅뒀다가는 그냥 민주당 다 쑥대밭 될 뻔했는데 추미애 장관님이 감찰 지시하고 윤석열의 만행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이 오죽하면 서른위원장의 망발처럼 아무것도 된게 없다 그러면 윤석열과 그 일파의 악행과 재상이 결코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는 추미애 장관님이 윤석열 검찰과 맞설 때 검찰이 와 법무부 장관을 그냥 핫바지로 보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느꼈죠. 저는 추미애의 진가를 우리 정청래 의원님 같이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 의원들 안에서도 아 추미애 장관이 그때 잘한 거구나라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만 추미애가 옳았다가 아니라 지나고 보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 당시에 윤석열의 징계는 당연한 거고 추미애 장관님이 가장 현장에서 윤석열을 대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단순하게 세종 충북에서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저는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는 것이고 검찰의 저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앞에서 진짜 그 어떤 역대 여러분들 얘기를 하고 갑시다. 인간적으로 역대 법무부 장관 중에서 가장 강력한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추미애 아니었어요? 그 어떤 뭐 박범계 무슨 뭐그 누구야 그 박상 뭐 저는 박상기 뭐 저는 태어나서 검찰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대놓고 딱 지휘권 발동하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짜 개혁은 추미애가 지어야 돼. 내가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뭐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 법무부 장관 하면 다들 검찰과 그리고 청와대 여러분들 결국은 검찰이 이기는 그런 모습만 보였는데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결국은 옳았다는 게 증명되는 건딴게 아니라 이런 윤석열의 악행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추미애 장관님이 그 당시에 수사 지휘권이나 여러모로 정당했고 옳았다는 게 나오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로 그 당시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추미애 장관님을 동반 사퇴시키라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낙연, 노영민, 민주주의 4.0 의원들이었어요. 추미애 장관님이 얘기 안 하길래 제가 얘기하는데 청와대 노영민, 이낙연, 그리고 민주주의 4.0 의원들이 자꾸 추윤 갈등으로 몰아갔어요. 그 당시에. 그때 계속 추윤 갈등. 일각에서는 여러분들 그 당시에 분위기가 뭐냐면 추미애 전 장관이 윤석열 때리기가 결국 윤 총장을 대권 후보로 키웠고 중도층 표심까지 돌아서게 만들었다. 그게 민주당의 수박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지금 그대로죠.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만 계속 윤석열과 갈등만 보이다 보니까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키웠고 중도층도 돌아섰다. 그러면서 추윤 갈등이 검찰 개혁의 명분까지 퇴색시켰다. 야,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대선 나온다니까 모두가 나쁜 시선으로 지가 윤석열 대권 후보로 키워놓고 무슨 낯짝으로 지가 대선에 또 나오냐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었어요. 응? 근데 우리가 결국은 지나고 보니까 어때요? 추미애 장관이 대선 출마하는 것은 윤석열을 키운다는 게 아니라 추미애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결국은 대권 후보가 됐지만 길을 못 피는 거 느낌 안 받아요? 윤석열이 뭔 헛소리 말하면 추미애 장관이 그때 내가 수사를 지휘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냐라고 하면서 추미애 장관님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추미애 장관님이 대선 후보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추미애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받아 써주지 않잖아. 근데 추미애 장관님이 대선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해서 무슨 짓거리라면 그 당시에 숨주는 검사는 어땠고 어땠고 얘기를 하면 윤석열이가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반드시 대권 나와야 된다라 갖고 여러분들과 우리 바로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나와라 추미애를 외쳤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추미애 장관님 나올까 말까 고민 많이 할때 바로 서초동에서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쳤던 많은 분들이 나와라 추미애를 외치면서 추미애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주변에 정치인들이 한 명도 없지만 시민들과는 시민 캠프를 만들어서 저렇게 지금 혼자 이 추미애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응? 저는 추미애 장관 나오셔야 된다 그러고 여러분들 알다시피 추미애 장관님 출마 기획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그때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해요. 추미애 장관이 안 나왔으면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비판을 할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추미애 장관님 여러분들 누구보다도 진짜 추미애 장관님 대단한 게 그냥 윤석열한테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 검찰입니다. 나가서 옷 벗고 정치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11월에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 야, 진짜 멋있지 않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정치 검찰 추미애 검찰총장은 정치 검찰입니다라고 얘기하고 11월에 윤석열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징계를 청구하고 와, 그때 사실 제가 그 시시각각 벌어지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그때 노영민의 압박과 이낙연 그러니까 민주당의 압박이었어요. 그래서 동지들에게 가장 서운하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추미애 장관님 말대로 진짜 정치검사 맞았고 윤석열이 결국은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그렇죠? 윤석열이가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가지 않고 밖에라도 있었으면 그냥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관두고 지지율이 많으니까 정치의 뜻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힘에 기어들어가는 순간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결국은 추미애가 있음으로써 윤석열이를 오히려 밟을 수, 그 팩트에서 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점점 추미애의 바람은 저는 더 불 것이다. 그래서 제 소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1, 2위 대결을, 난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 이낙연의 결선 투표는 바라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이재명 대 추미애의 결선 투표는 바랍니다. 예, 그러면 민주당 흥행돼요. 이재명이냐 추미애냐의 결선 투표면 민주당은 흥행이 되는 것이고요. 이재명이나 이낙연이냐는 둘 명 중에 한 명의 결선 투표가 될 경우에는 네거티브의 진흙탕 싸움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미애 후보님이 1등할 가능성은 솔직히 지금 굉장히 희박하지만 끝까지 우리 시민들과 함께 완주해 주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주시고 어떤 추미애 장관이 있음으로써 어떤 우리 촛불 시민들 정말 염원이 그러니까 대신 말해주는 것 같아요. TV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낙연은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은 네거티브와 싸우고 추미애는 반개혁 세력들과 싸운다. 그 말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낙연은 이재명과 싸우고 이재명은 네거티브와 싸우고 추미애는 반개혁 세력들과 싸운다. 그래서 저는 추미애 장관님이 가장 민주당 후보 다운 후보,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다. 그래서 추미애의 깃발이 드디어 올라간 게 중요한 것이지 비록 1등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나중에 우리 추미애 후보가 다시 한번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 응원합시다. 여러분들 시민과 함께하는 대선 캠프 처음이에요. 그래도 여러분들 촛불 시민들의 힘이 얼마나 세면 그 국회의원들 주변에 많은 정세균을 이기고, 아 그래요? 아니 우리 과거 같으면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많이 붙어갖고 대의원들 붙고 그러면 그 사람은 몇 등 안에 드는데 국회의원 한 명 없이 오로지 개국봉과 촛불 시민들의 힘으로만 3등을 만들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촛불 시민들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잘하고 있다. 저는 그 얘기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그 장관님이, 전 장관님이 결국은 윤석열의 고발 청부에 있어서는 가장 눈에 띄는 어떤 그 좀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반대로 국민의힘을 여러분들 좀 넘어가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홍준표가 가장 지금 뭐 수혜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유승민에게 좀 그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승민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도 대권을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을 이겨야 되고 자기보다 지지율이 높은 홍준표를 따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윤석열은 쓰러뜨릴 수는 있겠지만 유승민 입장에서는 김웅이 자기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었고 여러분들 김웅이 어떤 사람이냐면 결국 이 청부고발의 키맨을 쥐고 있는데 유승민은 과거부터 새로운 보수당을 유승민이가 만들 때 인재 영입 1호가 김웅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사이죠. 유승민이의 인재 영입 1호가 바로 김웅이었어요. 김웅. 그러다 보니까 김웅이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청부고발이라는 소리가 나오면 나올수록 유승민에게는 악재가 되겠죠. 유승민에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정치 공작을 했던 사람이 유승민 캠프의 대변인이다. 그래서 대변인직을 사퇴를 했는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굉장히 그 나름 그 옆에서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못 한다는 게 뭐냐면 김웅이 유승민 캠프에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 시각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 이 사건 첫날 터질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내부 제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 이거는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난 거다라고 저는 사실 첫날에 얘기했는데 여기저기서 이제 암투국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암투국 배후에 유승민이가 찍히고 있다는 거죠. 그쵸? 처음에는 뭐 반윤 세력들이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김웅이 유승민과 가깝고 인재 영입 이루고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시원하게 어떤 해명이나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고 계속 의혹을 오히려 증폭을 시키니까 윤석열이 본인의 깡패 정신을 잊지 못하고 야 기자회견 잡아봐.
아니 이따위로 기자 이따위로 정치 공작 하는 게 어딨습니까? 어? 숨어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제 말은. 어? 니들 숨어서 다 고발장 쓴 거 아니야? 응? 이게 윤석열이가 나름 정면 돌파했다고 했는데 아주 안 해도 될 만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지가 기자회견 한다 갖고 기자 불러놓고 지가 승질을 내. 응? 아, 기자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 고발 사주를 했다 그러면 그 손준성 검사가 본인이 저에게 그거를 했다 그러면 제가 그냥 아무거나 사인을 하고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제가 그 검찰총장으로서 무조건 무슨 손준성 검사는 저에게 모든 것을 다 그 허락을 받고 해야 됩니까? 왜 승질을 내세요? 그러니까 아니 그럼 제가 지금 승질을 안 낼 수 있는 지금 상황입니까? 그랬더니 홍준표 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에 대응하는 방법을 몰라요. 승질부리고 그 아직도 검찰총장 시절에서 안 좋았던 그 생각을 지가 아직도 검찰총장인 줄 아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국민들에게 네거티브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상히 얘기해야지. 윤석열 검찰총장은 의혹을 더 증폭시킨 거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면요. 지금 윤석열 캠프에서 화력을 실어주는 거는 김경진이에요. 그렇죠? 윤석열 캠프에서 나름 싸워주는 건 김경진인데 제가 오늘 김경진 의원의 말을 좀 봤어요. 김웅 의원이 비겁하대요. 김웅 의원이 비겁하다고 얘기를 하고 마치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캠프의 검사 출신의 김경진 의원이 대놓고 유승민 캠프의 김웅을 저격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여러분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김웅은 윤석열의 호의적이지 않다. 그치? 우리는 검사 동일체 검사들 똑같은 놈들이겠지라고 생각해서 결국 저는 김웅이 윤석열을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김웅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김웅은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쵸? 김웅은 윤석열의 사람이 아니구나. 그리고 윤석열 캠프가 김웅의 말에 굉장히 7시간 만에 없던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당황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은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이 점점점 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안 봐도 홍준표 의원이 지금 최대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거죠. 윤석열은 하락세예요. 홍준표는 뜨는 지금 상승세예요. 제일 애매한 게 유승민이었죠. 왜냐면 유승민도 이제 여기저기서 캠프를 구성하고 사람들을 모아갖고 나름 대선을 치르려고 했는데 지금 홍준표는 그러니까 유승민과 홍준표는 윤석열만 넘어서면 돼요. 사실은 홍준표는 유승민을 상대라고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근데 유승민은 어때요? 윤석열도 제껴야 되죠. 홍준표도 따라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문제가 터졌을 때 유승민과 가장 당황한 사람은 현재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거기에 검찰 전체인데 지금 하여튼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라는 얘기도 지금 우리가 지금 지나고 보니까 다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그러잖아요. 검찰 조직만 믿고 큰 소리 치던 벌은 나와갖고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정치 공작이라고 무조건 말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 아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조국 장관님 사건도 대검찰청 손준영에서 지금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을 하고 있는데 손준영 PC도 굉장히 중요한 흔적이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거를 잊지 말고 여러분들 하여튼 오늘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